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 청이광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1년 6월 29일이고 내일 또 하루 지나면 또 6월 달도 지나가네요. 정말 예전 어른처럼 주식시장도 인생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제가 그동안 가르쳐 드렸던 거, 그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우리 채널 멤버십 구독자님들이 많이 가르쳐 드렸던 기법인 것 같아요. 상한가 마감한 주식, 시간의 약속 기법. 오늘 찍었어. 한12% 정도 올라갔는데, 한5% 정도, 4% 정도 수익 실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 구분식도 제가 계속 강의드렸죠. 가장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삼성 머스펫, 그 다음 삼성 스펙 제5호, 4호, 돌아가면서 따먹는 거, 대장주 따먹기, 바로 뭐였습니까? 설고 봐요. 오늘 장중에 파란불 나올 때 찍었어. 오늘 종가에 다 매도 쳤고, 시간에 다 매도 쳤는데, 한 8%, 7% 정도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일자리 관련주 직장인 반 IB 김영 제가 계속 텔레필드하고 텔레칩사 계속 문자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날 유튜브 정식일정 한질관 주식시장 이슈 보십니까? 게임 관련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주 큰 시청이 큰거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장중에 9%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역시 윤석열 관련주와 그다음 이재명 오늘 출마 발표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뭘 해야 하는가요? 이스타코나 카스나 또 감사원장 공식 테이마 운하는데 마지막 파동 1호원이 장중에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내일 어떤 종목을 사면 되는가? 다시 또 제가 관심 좀 올려주는 거 다음에 영상 제가 드리겠습니다. 3, 4, 천기가의 채널 구독, 천기가의 알람 설정. 저 다음 검색창 준수투자로 치시고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 청기노인 정실증 제가 이미 자료 만들어 놨어요. 6월 30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IB 김영, STS 중공업도 참 아쉽죠. 이것도 우리가 바로 뭐라던가요. 기업 분할되고 난 뒤에 60일선 지지될 때 찍으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마감되었어요. 그죠? PHC, 코디엠, 한국. 이렇게 상한가 마감됐고요. 윤석열주와, 그 다음에 바로 이재명주, 최재형주. 이렇게 많이 급등했고요. 게임 관련주에서 프로비스와 다음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시간의 상한가는 오타가 나왔네요. 고칠게요. 자, 시간의 상한가, 에코플라스틱이 시간의 막강 상한가, 알티캐스트가 시간의 상한가 나왔고요. SMCNC, 미스콤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시간의 상한가 간 것은 다음날 시가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즘 불량 유사투자 전문업자들이 시간의 상한가 마감한 것을 불법 수집한 TV로 문자 발송해서 하면 호구개미가 꼭 한두 명 잡힌대요. 즉, 1년에 600만 원 해가지고 가입해라 그러면 가입한대요. 문자 비용 이상 충분히 뽑는다고 그럽니다. 절대 그런 행위에 당하지 말고 좀 주시고 공부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도 혼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기법 배우고 여러분 혼자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우리 기법반 수익률 일지예요. 최근에 손절이 한 것도 없네, 그죠? 삼성 뭐 스펙 5호는 급등주 구비치, 알리코 제약은 중기주 다 팔았죠? 13% 수익 실현. 역시 삼성 뭐 스펙 5호를 계속 사고 팔고 있고 이날 아마 팔고 상한가 간것 같아요. 대신정보통신, 암호센스는 7% 수익 보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간 거거든요. 네오오토 3%. 기법이 네오오토하고 오늘 뭐다? 플랜틴의 기법이 같다. 즉, 보신다 그러면, 시간의 장자매매 비치 이거 보시면, 자, 넥스타이가 바로 뭐예요? 상마감한 주 시간의 약속 기법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네오오토가 얼마 올라갔죠? 이렇게. 네오오토가 이틀 전에 시간의 상한가 간게 시간의 약세 12,700원 찍으면 다음날 14,000원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오늘 뭐가 이렇게 좋나요? 바로 플랜티넷이에요. 자, 상한가 언제 마감됐습니까? 6월 28일 플랜티넷이 상한가 마감되었고 어저께 시간에 우리가 얼마에 샀죠? 13,300원 350원 샀을 거예요. 이 얼마까지 갔나요? 14,900원 상승부에 그냥 들어갔죠. 그 오늘 최고가 얼마일까요? 최고가는 15,200원에 급등했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까? 네오오토와 플랜티넷은 뭐다? 기법이 같은 기법이다. 설고바이는 급등주 구비식인데 이 기법하고 바로 뭐다? 삼성 머스펫 5호를 두번 최근에 매매했던 기법과 같아. 그래서 기관의 5G 관련주, 어저께 역시 2600부터 2700까지 온다. 충분히 이 실은 다 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설고바이 8%, 기관엔 5%, 플랜티넷 5%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제는 기가랜 3%, 네오토 3%고요. 지난 금요일 암호센서 7% 수익 실현, 대신정보통신 4% 수익 실현이에요. 직장인마 같은 경우 문자 내역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클릭해보면 TS 인베스트먼트 오늘 이 실현 나왔고요. IB 김명이 이제 어저께 그 시간의 상한가, 오늘 막각 상한가예요. 지금 직장인만 지금 오픈 안 해서 제가 일제하지 않았는데 TS 인베스트먼트 이 실현 8% 이 실현했고 IB 김명 바로 뭐다? 막강 상한가에 막강 상한가. 예, 직장인반 추천 주고요. 자, 그럼 내일 뭘 사면 되나 같이 한번 볼까요? HLB 파워, FN 리퍼블릭, 그 다음 G3 BNT, 그 다음 에코캡, 몇 종목이에요? HLB 파워 하나, FN 리퍼블릭 둘, G3 BNT 셋, 에코캡 넷. 네 종목을 관심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HLB 파워 같은 경우에, 21선 근처가 살짝 내려와 있는데 이게는 빠집니다. 빠질 때 잡아야 돼요. 반드시. 그 FN 리퍼블릭은 내일 감자 매매 재개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근처 진입에 선절가 3%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9시 이후 저점 이탈하면 그냥 선절 치야 됩니다. 선절 못 치는 사람, 직장인들, 주린들 하면 안 됩니다. 그 2시간이나 상한가 못 감아가면 무조건 매도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못하고 칠게요. 나이가 들면 죄송합니다.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 떨어지고 오타도 자주 나오네요. 그래도 저 대학 나왔습니다. 자꾸 오타 나오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주식한다는 댓글이 있던데 오타 고쳐놓을게요. 일단은 뭔 감으면 예, 올 매도 원칙 준수하겠습니다. 지트리피엔티 나비빌인데 제 기억에 의하면 네 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 하더라도 이미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 않나 그래 보여요. 차트 볼게요. 자, GTBNT가 우리가 그동안 쭉 낙점 매매로 사와가지고 여기서 팔고 다시 사서 팔고 그 다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에코캡 바로 뭐다? 7월 1일에 있을 마그마스의 주에 차트 양호해 보여요. 이렇게 네 종목 관심 좀 올려드리고요. 일정 공부해 보면 하나 마이크로 내일 반도체 주 일정, 메타버스 관련 주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어요. FL 리퍼블릭, 감자 매매 재개, HL 파워, 나비빌. 7월 1일 날 보기 일정은 바로 뭐다? LG 마그마 일정, 그 다음에 7월 2일은 뭐다? 화장품 일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백전백승 중기주가 쭉 나와요. 중기주 성적. 그 다음에 신중기정보 열람하고 있고 우리 1년간 중기주만 했다 하더라도 1억까지 했으면 5억은 다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오픈 다 해놨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그게 맞을 겁니다. 또 우리 후배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현재 중기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가 알죠? 멤버십 영상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튜브 청기가의 채널이에요. 업로드한 영상이 7월 1주 정시일정 올리고 했는데 저 매일매일 어떤 영상 이런 거 관심 좀 저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여러분 도움될 건데 제가 좀 부지런하지는 않죠. 빨리 제가 예전에는 제가 주식도 열심히 하고 하루 7종목 추천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적중도는 높죠, 그죠? 거의 99% 승률이지만 오전에만 제가 잠시 리딩해요. 이 말은 역시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제 나이에 비하면 일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음악도 하고 취미생활도 많이 한다 자신을 하는데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30대는 하루 종일 주식하지만 50대, 60대는 한 번씩만 매매해서 크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 안전하게 주식하시고 배우고 매매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계좌 2천만 원밖에 없지만 매매 잘하면 2천이 2억이 되는 거고 20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매 개판같이 하고 운에 의해서 하고 누구 말만 듣고 하고 원칙 없이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 계좌 2억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조만간 1000만 원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절대 전자의 경우를 따라가고 후자의 경우는 따라가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유튜브의 청기가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